이번 학기가 시작되고부터 턱에서 조금씩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가 더 자주 나고 우직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밥 먹다가 턱에서 소리가 탁 나더니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잠을 좀못 자서 그런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프랑스는 정말 아플 때는 진료를 누구보다 빠르게 볼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면 좀더 기다려야 돼요. 오늘 제가 병원에 가는 김에 프랑스에서 병원을 어떻게 가는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병원에 가기 전에 통장에 돈을 조금 넣고 가려고요. 저는 프랑스로 송금할 때 모인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인을 사용하기 전에는 송금 수수료가 종종 부담스러웠는데, 모인은 유학생 인증을 하면 수수료가 무료예요. 그리고 무료인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부담 없이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 속도도 빠르고 송금 진행 상황을 어플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 돈으로 7만 원만 이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송금 방법은 원하는 금액을 적으면 같은 창에서 환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을 확인하고 금액을 입력한 뒤에 송금을 받을 은행을 선택하고 송금 목적을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송금 완료 전 확인 후 버튼을 누르면 정말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모인으로 프랑스에 돈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편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랑스 병원에 갈때 챙겨가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깨악트비탈하고 뮤추엘이에요. 깨악트비탈은 한국의 건강보험과 비슷하고 뮤추엘은 사보험과 비슷해요. 깨악트비탈은 아멜리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하고 발급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에요. 깨악트비탈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어느 정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뮤추엘은 한국의 사보험처럼 매달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대신 환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뮤추엘은 구글에 검색하면 정말 많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마다 보장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고 원하시는 혜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생이실 경우 학생 뮤추얼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져요. 이제 병원에 가기 위해서 병원 예약을 해보려고 해요. 예약 없이 갈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고, 있어도 엄청 기다려야 해서 예약은 필수입니다. 병원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야 해요. 한국은 다리가 아픈 것 같으면 정형외과로 바로 갈수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일단 제네알리스트를 만나야 해요. 그래서 검색창에 제네알리스트를 검색하고 집 근처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온 제네알리스트를 확인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제네알리스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예약 일정을 확인하시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진료 후에 탁과 협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추천서를 주시는데요. 그럴 경우 진료를 받게 되는 과를 입력해서 검색하신 다음에 직접 예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병원 가는 방법이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예약을 잡고 기다리는 시간은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점점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